로 돌렸다는 그런 슬픈 신화는 아직 들은 적도 없거나 부패한 문명이 문드러지다 지쳐서 엄마 아빠 모국어를 가르치던 러브 휴먼 크리스찬 외국어까지 따라하게 하시던 어머니 지금 여기 와 계시는지요? 그대의 그윽함은 슬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대의 날선 고통에 핏빛내 무릎을 꿇었노라. 아, 저 언덕 너머로 가는 먼 길. 노을 속에 홀로 붉어질 푸른 맨 얼굴. 호랑이도 둥글게로 쓰는 호랑나무의 가시는 존재의 아픈 이유일까? 그대의 부재는 부재가 아니었어라. 아, 울려 퍼진 내 가슴에 그대가 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 주소가 없는 것이 아니었구만. 풀꽃도 나뭇잎도 펀디수가 있었구나. 양림동 78번지 다형 김현숭의 유년 번지, 양림동 90번지 다형 김현숭의 신혼 번지. 백한나무상 성명 기점숙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상장 호랑 가시나무상 성명 이은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전달해 주십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 긴장되죠? 예. 이번에는 상장과 상금이 있습니까? 예. 늘 해년마다 이렇게 상금까지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소상 문은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무대 앞으로 심사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를 해주십니다. 네, 상장 전달 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오소상 성명 문은희. 위 사람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남국문화원이 주관한 2018 굿모닝 양림신앙송 대회에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2018 10월 28일 굿모닝 양림 추진위원장 한의원 축하드리겠습니다. 상장과 상금. 상금 얼마죠? 네, 100만원을 목에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네, 상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출연하신 모든 분들께 참가상으로 장려상들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이따 가시면서 상을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사위원님